따뜻한 저를 놓치지 않고 바로 이 교회에서 저 김영명을 또 이렇게 피겠습니다. 역시 밤하늘의 별은 두 개가 아니죠. 밤하늘의 별은 하나로 충분해. 김영명. 소갈비예요, 소갈비. 아, 여기 패스. 아, 여기 패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아, 시원한 바람이 분다. 이 노래 제목이 뭐죠? 바람이 분다. 빠르게 뉴룡쇼. 왜 이렇게 빨리 가셔? 어차피. 안녕하십니까. 김용룡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럼 이렇게 재미없게 들으면 어떻게 하니? 들었다 한번 넘어졌어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야, 들어왔을 때 최소한 용룡 선배님! 이렇게 하면 한번 넘어졌어야지.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허철아. 그러니까 저도 개그를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도 잘 안 떠오르고. 야, 그럴 때는 나같이 이렇게 머리를 세워. 너 지금 머리가 너무 쳐져 있어. 여기 이런 게, 여기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니까. 이거 선배님 본인 머리 아니잖아요. 선배님 머리 못 세우잖아요. 야, 이 개. 근데 요즘에 대세인데 어떻게 매니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 왜냐면은 아껴야 잘 사는 거지. 전략하고 아껴야 잘 사는 거예요. 돈을 펑펑 쓰면은 나중에 금방 달아집니다. 나는 있잖아, 행사를 가도 저 예를 들어 뭐 익산을 가잖아? 네. 익산을 가도 KTX 구간마다 네. 가격이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는 순방향 역방향 있지. 네. 마주 앉는 좌석 있어요. 네, 거기는 맞아. 800원이 싸요. 그걸 아껴서 그 마진점이 거기도 5%가 적립이 되거든. 맞은편 보고 할머니가 앉아서 맞으면 할머니 보고 이렇게 앉아요. 할머니가 계속 날 쳐다봐요. 네.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지? 가끔 발을 올리다 발을 부딪힐 때가 있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한번 쳐다볼 때가 있다고. 동년배인 줄 알고. 그렇지. 뭐라고? 예? 너 막 뭐라 그래? 아, 진짜. 뭐라 했어? 죄송합니다. 뭐라 했어? 너가 지금 몇 살이지? 제가 35입니다. 결혼 안 하냐? 아, 결혼할 겁니다. 결혼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지. 요즘 전셋값 얼마나 비싸냐? 아, 너는 돈 벌려고 책도 사보고 막 이러거든요. 너 몇 페이지나 읽었어, 그 책? 제목만 봐도 좀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제목만. 적금도 하니? 그래도 저는 적금은 하죠. 적금은 당연히 해야죠. 적금 부어봐. 이자 너 얼마나 나온 줄 아니? 좀 붙긴 하죠. 아닌가? 500만 원 넣어봐야 끼케야 호떡 10개야. 근데 그럼 여기 패스를 너 왜 안 하냐? 이거 봐봐, 여기 보이지? 예. 이거 왜 안 하냐, 이거? 이거 몰랐어요, 제가. 너 돈 많아? 없습니다. 너 코인 하니? 코인도 안 합니다. 주식도 안 하지?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아, 너 그럼 뭘 믿고 사냐, 이렇게? 예? 뭘 믿고 사냐, 이거? 땅 샀어요. 땅을 샀다고요? 여주 쪽. 땅을 샀지, 대출을 받지. 대출을 받지. 예. 대출을 받지. 예. 그럼 대출 이자가 나오잖아요. 여기 패스에 가입을 하면은. 아니, 몇 프로 할인이라고요, 이게? 5,000원씩 2회. 그 다음에 2,000원씩 총 10회. 포장 1,000원씩 무제한. 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구독료 4,900원을 네가 내 어플을 깔아서 그걸 내. 그러면은 이게 5,000원짜리 쿠폰 두 장이 와. 18,000원짜리 시키지. 그럼 5,000원이 감면이 되는. 그럼 13,000원이 오는 거야, 너한테. 그러면 5,000원 빼서 빼고 그걸 이자로 집어 넣어. 그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네가 예를 들어서 25,000원짜리 피자를 먹어. 그러면 또 5,000원 쿠폰 하나 써. 그럼 빼. 그럼 네 그 이자에 넣어. 그만 해도 만 원 아니냐. 그럼 이자가 1.8%잖아. 아, 뭐 말은 못 알았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먹었지? 여기 패스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머리 밑으로 이게 난 들어가 이렇게. 간식 들어가도 봐봐. 싹 들어가잖아. 이거 봐봐요. 바로 주잖아. 한 장 뺏었어. 아! 와! 여기 패스! 예.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야! 안녕하십니까. 병호구나. 네. 경호야, 옷이 예쁘다. 아, 이거 선배님께서 하사하신 그렇지. 티셔츠입니다. 아, 그래. 선배님 이거 티셔츠 주실 때도 너한테 맞는 사이즈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 톡스레 자켓에서 너 준 거 아니야, 내가. 너만 조금만 수려봐라. 내 얼굴이 아예 그냥 찌그러지지. 그렇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다니까. 살 더 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요? 아직 너의 어떤 캐릭터나 이 갈피를 아직 못 잡. 세윤이는 뭐 이미 그 약간 먹는 거 네. 뚱뚱한 걸로 이제 뭐 잡는다고 치지만 네, 네. 야, 너 아직 그게 좀 그렇잖아. 너 지금 몇 킬로 나가? 100 몇 킬로 나가냐고. 지금 한 112킬로 나가. 112킬로 너 더 쪄야 돼.
아, 왜냐면 그래야 캐릭터가 더 이제 산단 말이야. 너 하루에 몇 끼 먹냐 근데 그러면? 간식 먹고 해가지고 네 끼 정도? 네 끼밖에 안 먹어? 네 끼밖에라는 건 처음 듣는 질문인데. 너 그럼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나? 아, 많이 시켜 먹죠. 어,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그건 안 돼. 최소한 여섯 번 시켜 먹어야 돼. 아, 주 6회를요? 어, 주 6회를. 아, 그럼 너무 비싸. 너 잠깐만, 너 그러면 저, 어플로 지금 계속 시켜 먹고 네, 있는 거야? 맞아요, 어플로. 핸드폰 줘봐, 한번 봐보자. 핸드폰 줘봐. 자, 야 경호야, 네가 밥 먹고 쓴 돈 봐보자. 네. 노랑 통닭 18,000원. 어. BBQ 치킨 18,000원. 삼고분식 16,000원. 이것만 해도 지금 현재 4만 원이 다 들어간다. 지금 이것만 해도 미스터 피자 19,900원. 카카오 숙제 25,000원. 스쿨트로 14,000원. 레드 조명 12,000원. 그리고 그 외에 배달 5건 포장 20%에서 30만 800원. 30만 800원이 들어간 거야. 와. 외식비로만. 근데 너 이렇게 많이 썼는데 너 요기 패스 이런 거 왜 안 해? 그게 뭐죠? 너 요기 패스 알아 몰라? 뭐 처음 듣는 소리인데. 요기 패스 모른다고요? 네. 비행기 타고 들어갈 때 그걸 뭐라 그래? 여권을. 이코노미? 아니 비행기 들어갈 때 네. 검사하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고. 패스. 그걸 뭐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패스. 여권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고. 어? 나 알았는데 이거? 아니 패스포트 몰라 패스포트. 아 맞다 나 진짜. 아 맞아 패스포트. 패스포트 그런 네. 것처럼 가격이 할인돼가지고 우리 고객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느낌을 만든 게 바로 요기 패스 아니니. 배달 음식 5,000원 두 번, 2,000원씩 열 번, 포장 음식 1,000원씩 무제한 할인 아니냐 이거. 우와. 이거 대입을 시켜보자고 공식. 네, 네. 노랑 통닭 5,000원 할인해서 13,000원. BBQ 치킨 13,000원 5,000원 할인돼서. 삼복음식 14,000원. 미스터 피자 19,900원. 카카오 숙제 23,000원. 스쿠트 12,000원. 트레이닝 종목이 40,000원. 그래가지고 이외에 배달 5건 6,000원씩에서 포장 20건 포장 판매가 얼마? 25만 800원.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5만 원이면 한 또 치킨 두 번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티레동 중국 요리 다섯 번 시켜 먹을 수 있어. 만 원짜리. 어. 너 아낀 돈으로 치킨 두. 너 뭐 하냐 지금? 아니 선생님, 너 뭐 하냐 지금? 아니 선생님 말씀하세요. 너 먹는 얘기 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아 이것도 갈 때마다 포장 할인 1,000원씩 되는 거야. 오. 할인 쿠폰도 쓰고 결제사 할인도 받고. 그게 바로 요기 패스 아니니? 여기 보이지? 요기 패스. 요기 패스. 다음 게스트 들어오세요. 자, 어? 야 용민아. 야 용민아 오랜만이다. 서수남 씨 모셨습니다. 서수남 씨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승부상부과 이찬이 아시나요? 승부상부과 이찬이? 이윤석 씨 닮았던 얘기 좀 많이 듣고. H.O.T. 이지원이라고 좀 해주시고. 예. 아르고 길면 다 맞더라고. 근데 아. 그 형 그것도 그 기억나요? 뭐? 우리 옛날에 그 우차서 공연장 할 때. 대학로에서? 네, 대학로 갈 때. 그 공연장 맞은편에 그 소갈비집 오픈했었잖아요. 아, 거기 진짜 맛있어. 아, 맞아. 네. 그때 막 제가 먹고 싶은데 뭐 주머니 사정도 형도 안 좋고. 안 좋았지. 근데 형이 그 말했던 건 기억나요. 용현아 탁 손잡으면서. 형 이번 코너 진짜 대박 나면은 너 그치. 앞으로 진짜 소갈비 형 진짜 배터지게 먹여줄게 막 그랬었잖아요. 아 맞아 그때 그랬었어. 그걸 기억하나 진짜. 네. 그 소풍 가지러 갔다가 그 형 혼자 그 소갈비 집에서 소갈비 먹고 있었잖아요. 아 네가 그걸 봤었어? 아는 사람 들어올까 봐 형 허겁지겁 먹었잖아요. 그 네가 그걸 봤었어? 그 봤죠. 그 형이잖아요. 아 그게 나였어? 아 그 형 맞아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뭐 기억이 안 나. 형 맞지. 아, 나 아니라니까. 나 말고 후배 세 명이 봤어요. 나 맞구나. 요런 개그예요. 오랜만에 세 번 질러 봤네.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너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그때 너 결혼 때도 봤는데 너가 왜 이렇게 나왔냐? 아, 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집사람이 다이어트 도시락을 사다가 이제 또 냉장고에 좀 넣어놔요.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는 이제 또 시켜 먹고 또 새로 사 먹고 반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반복이 남은 음식 또 쌓이고. 네. 그거 또 쌓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한 몇 번이나 시켜 먹나요? 일주일에 좀 많이 시켜 먹어요. 네 번, 다섯 번은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아, 너도 그렇게 많이 시켜 먹어? 왜냐면 애도 이제 막 울다 막 이래 버리니까 음식을 해놓은 것도 서로 못 먹으니까. 아, 그래서 너는 오늘 요기 패스 사용할 걸 고지 받았어. 사실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지금 4,900원이지. 이거 2022년 3월까지 4,900원이야. 돈 좀 뽑는 얘기를 해줄게. 봐라. 4,900원이지. 혜택이 5,000원짜리가 두 장이야. 만 원 아니냐. 4,900원 이미 거기서 빠져, 돈이. 근데 2,000원짜리 또 10장을 줘요. 너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너 와이프랑 너 나 들어갈 때 주니까 내 앞에 가게에서 포장시켜 놓고 잠깐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찾아간다. 그때 1,000원씩 무조건 할인되는 거야. 1,000원만 빼도 얼마니 그거? 한 달이면 30,000원, 3만원이야. 요기 패스 주식부터 먼저 사야 될 것 같은데. 롯데리아 최대 12,000원 할인이요? 어디가? 와 위대한 할인. 봐라.
누구나 보고 할 할인 쿠폰 3,000원에다 요기 패스 할인 혜택 최대 5,000원이야. 8,000원이잖아. 플러스 해주네. 거기다가 배달 자동 할인 4,000원이니까 아까 그 말한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건 형 진짜 위대해요. 요기 패스. 네, 하나, 둘, 셋. 근데 저기 뭐야,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러면 요거 요기 패스 네. 구독해요. 왜 웃어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무서워요. 무섭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요. 아까부터 머리가 서 있었는데.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 깔아가지고 만 원씩 혜택 받자고. 수고했습니다.